이번 주말 맨즈 오픈 부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최종 진출 확정자가 결정되는 두 개의 프로쇼가 열립니다. 한 가지는 올림피아 탑 컨텐더인 스티브 쿠글로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텍사스 프로입니다. 스티브 쿠글로의 가장 최근 무대는 2020년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인데요. 올해 2021년에는 올림피아 진출을 목표로 텍사스 프로에 출전합니다. 지난 템파 프로를 우승했던 이안 벨리어 역시 텍사스 프로에 출전을 알렸는데요. 템파 프로를 우승함으로써 이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이안 벨리어의 텍사스 프로 출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안은 출전 이후에 대해서 professional athletes and if I can get an opportunity to get paid, I'm taking it. You know, there's a week apart. I already flew in here from Canada and did all the quarantine bullshit, all this. So might as well try and get an opportunity to get paid. It's my job, right? And secondly, you know, standing next to someone like Steve, who's always been a few steps ahead of me, I want to see if I've narrowed that gap now. You know, I haven't stood next to him since like the Olympia 2018 or something. So it's been, you know, 3 years almost since standing next to a guy like that. So I think me and Steve hav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versus some of these guys in this live and me are very, very vastly different, right? So I think it'll be a good indicator of kind of where I am heading in to the Olympia and the Arnold and where my physique is and kind of where we need to adjust and, you know, things going into Arnold and Olympia. So, and also a good dry run because of the close proximity. They're a week apart in the Arnold and Olympia, about 2 weeks apart. So it's my first time doing shows that close together. So it'll give us kind of an understanding of how things need to be, you know, worked and manipulated and doing close shows. So.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부터 시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하메드 엘맘, 하산 모스타파, 도리안 헤이우드 역시 텍사스 프로에 출전합니다. 다음은 텍사스 프로와 같은 주에 진행되는 유러피안 프로입니다. 유러피안 프로는 텍사스 프로와 다르게 2위까지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참가자입니다. 바로 네이선 디아샤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몬스터진 프로 이후 이렇다 할 프로 활동이 없었던 네이선 디아샤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시합에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현재 네이선 디아샤는 2021년 시즌을 위해서 쿠웨이트 카멜크루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탑 컨텐더로 활약을 했었던 네이선 디아샤의 만 2년 만에 복귀 무대입니다. 시카고 프로에서 기대 이하의 5위란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롤리윙클라가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위해서 유러피안 프로에 출전합니다. 롤리윙클라는 최초의 템파 프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베스트 모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합을 미룬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유러피안 프로에서도 시카고 프로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선다면 앞서 소개한 네이선 디아샤에게 승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오픈 보디빌더이지만 212 보디빌딩에 가까운 사이즈와 작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팀 보더쉐임은 날카로운 컨디셔닝과 완성도로 꾸준히 성적을 내오고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지난 포르투갈 프로에서는 안드레 프레스티와 접전을 벌여 2위를 기록했는데요. 다이어트 컨디셔닝에 실패하는 법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춘 탑 컨텐더 선수가 있다면 그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포르투갈 프로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슈오로코 역시 유러피안 프로에 출전합니다. 만 24세라는 나이답지 않은 거대한 사이즈와 함께 가지고 오는 컨디셔닝은 언제나 훌륭합니다. 앞서 소개한 4명 중에 3명인 슈오로코, 롤리윙클라, 네이선 디아샤 이 3명의 선수는 쿠웨이트 카멜크루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이상 주간투포였습니다. 텍사스 프로와 유러피안 프로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의 프로쇼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